네, 이번 코너는 링크 사업에 대한 인물을 초대해서 링크 사업 이슈를 탐구해보는 링크 초대석인데요. 오늘은 링크 플러스 사업단을 통해서 스승과 제자를 넘어 새로운 관계로 거듭난 두 분을 만나보려고 합니다. 어떤 관계인지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얼른 게스트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간단하게 인사 한마디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남대학교 디자인 팩토리의 진현웅 교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소셜벤처 주식회사 아트와 대표 강동우입니다. 인친 여러분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까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 스승과 제자 사이였다가 아주 특별한 관계로 발전했다고 들었어요. 도대체 두 분은 어떤 관계인가요? 예, 강동우 학생은 네. 오늘 저희가 소개시켜 드릴 한남대학교 디자인 팩토리에서 수업을 들었던 학생입니다. 네. 예, 수업 시간에 진행했던 프로젝트를 아이템으로 해서 창업을 했고요. 현재는 교내에 입주해서 학생 창업자로서 네, 교수와 기업체 대표로 서로 파트너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학생이 아니라 제가 대표님이라고 불러야 될것 같아요. 네. 지금까지 링크 초대석에 다양한 게스트가 오셨지만 이렇게 특별한 인연의 분들이 오신 건또 처음인데요. 오늘 색다른 성과를 공유해 주실 수 있겠네요. 네, 링친 분들과 링크 사업단에게 큰 도움이 되고자 해서 많은 준비를 해왔고요. 그리고 선물도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 방송 말미에 저희가 퀴즈를 낼 건데요. 퀴즈를 맞추시는 다섯 분께 문화상품권을 선물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에 정답이 숨어 있으니 끝까지 방송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 시작해 볼게요. 두 분이 스승과 제자로서 만나게 된 디자인 팩토리가 어떤 건가요? 예, 디자인 팩토리는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시작된 교육 혁신 플랫폼입니다. 디자인 팩토리에서는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해서 산업체와 연계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공학 계열, 경영 계열, 디자인 계열을 포함한 팀을 구성을 해서 다학제 교육을 지향하고 있고요. 혁신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아이디어를 생산할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즉각적인 프로토타이핑이 가능한 시설, 공간, 장비와 같은 이런 인프라스트럭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한남대에서도 디자인 팩토리를 운영 중이신 거죠? 예, 맞습니다. 네. 현재 전 세계에는 35개의 디자인 팩토리가 운영 중에 있고요. 알토 디자인 팩토리를 중심으로 해서 디자인 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고, 그각 대학 간 공동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희 디자인 팩토리는 링크 플러스 사업의 일환으로 2018년부터 준비를 해서 2019년 3월에 설립되었고요. 같은 해에 아시아에서는 다섯 번째, 그리고 국내에서는 두 번째로 디자인 팩토리 글로벌 네트워크에 가입을 해서 현재 3년째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빨리 가입한 편이네요. 그러면 강동우 대표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디자인 팩토리를 접하게 되신 건가요? 저는 2019년 디자인 팩토리 1기 프로젝트 참여 학생이었습니다. 당시 학과 지도 교수님께서 이런 다학제 프로그램이 있는데 학과 대표로 한번 참여해보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이렇게 제안을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참여를 하게 되었고요. 당시에 다른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프로젝트를 나눈다는 것에 흥미를 느껴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와, 설립 1기부터 학생으로 참여를 하고 또 이렇게 회사까지 세우신 게참 운명처럼 느껴지는데요. 그렇다면 교수님,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에서는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 건가요? 예. 저희 디자인 팩토리에서는 다양한 교과 및 비교과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먼저 비교과 프로그램으로서는 저희 대학의 이제 가족회사, 그리고 지역 주민, 그리고 초, 중, 고교 대상, 학생을 대상으로 디자인 띵킹 교육이라든가 메이커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교과 과정으로는 산업체와 연계한 융합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가 대표적입니다. 해당 프로그램에서는 기업체에서 디자인 챌린지라고 부르는 프로젝트 주제를 개발하여 제시하고요. 그 과제를 공학 계열, 디자인 계열, 경영 계열로 구성된 다학제 팀이 해결을 하고요. 그리고 그 해결을 위한 창의적인 제품 및 서비스의 프로토타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저희 대학의 교수진뿐만이 아니라 해외 디자인 팩토리의 전문가들이 멘토로 참여해서 공동으로 이제 지도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의 글로벌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좀 도움을 주고 있고요. 네. 뿐만 아니라 산업체에서도 많이 참여하고 계시는데요. 민간 기업으로서는 현대건설, 네이버건설, 쉐라톤 호텔 같은 네. 기업들에서 참여를 해주셨고요. 또 공기업에서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도로공사들도 참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해서 네. 대전광역시 이응로 미술관, 성심당 같은 지역 내 기관 및 기업이 함께 참여해 주고 계십니다. 아, 네. 취업을 준비하는 대학생들에게 필요한 게 현장 실무 경험이잖아요. 해외 전문가, 국내 굴지 기업의 실무자들이 이렇게 함께 멘토로 참여해주고 지도해주신다면 실력 향상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당시 학생으로 참여를 하셨는데 어떠셨나요? 그냥 평범한 학교 생활을 했다면 네. 절대 경험해보지 못했을 경험이었습니다. 사실 다른 학과 학생들과 교류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요. 네. 저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멀티미디어, 경영, 디자인, 컴퓨터공학, 기계공학 등 여러 학과의 학생들과 함께 가치관을 공유하고 또 디자인 싱킹 기반의 문제 해결 프로세스를 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네. 이런 한강대 디자인 팩토리를 통해서 다른 전공의 학생들과 이렇게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면서 교토 디자인 랩, 아니면 독일 만화임에 있는 이노스페이스 등 다른 나라에 있는 학생들과도 서로 교류하고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면서 네. 진기한 경험을 쌓을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특별한 학교 생활을 하신 것 같아요. 네, 굉장히 재밌을 것 같은데요. 그때 쌓았던 경험들이 지금의 회사를 창업하는 데 큰 도움이 됐을 것 같아요. 네, 2019년 하반기에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했었던 IPD 프로젝트에서 지금 저희 팀이 시작되게 되었는데요. 네. 함께 여러 프로젝트를 또 경험을 하면서 이제 그렇게 구성된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우리나라의 물 문제에 대해서 함께 고민을 하고 또 교수님이나 수자원공사를 비롯한 여러 이해관계자들의 이야기들도 들으면서 지금의 아이디어를 만들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때 만났던 팀원들 그리고 비록 다른 팀이었지만 서로 가치관을 공유해서 핏이 맞았던 그런 팀원들이 모여서 한남대 링크플러스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 지금 창업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이 아이디어가 환경부 장관상 또는 해양수산부 장관상 등 여러 성과들을 올리게 되면서 더욱더 창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굉장히 좋은 일이 벌써 많았네요. 최고의 팀원들과 함께 창업한 회사 어떤지 정말 궁금한데요. 실제로 한번 들여다보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 회사 소개와 함께 네. 어떤 제품을 만드는지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아, 네.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를 통해서 학생들 주축으로 탄생한 회사, 그리고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의 모습까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함께 보시죠.
역시 좋은 아이디어를 통해 만들어진 회사라 그런지 회사의 비전이나 방향성이 뚜렷해 보이네요. 저희가 우리나라의 물 문제에 대해서 시작했다 보니 현재 AI와 로봇을 네. 통해서 녹조나 수질 환경의 이슈를 해결하고자 하는데 주력하고 있습니다. 네, 이 주식회사 아투아도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를 통해 탄생한 성공적인 결과물인데요. 또 다른 결과물 공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그 아투아가 성공적으로 탄생해서 이제 성장해 가고 있고요. 네. 그 외에도 저희가 이제 운영하는 교과목을 통해서 이제 지난 3년간 33건의 특허가 출원이 되었고요. 네. 그리고 이 과목을 수강한 학생들 중에 23팀이 학생 창업 유망 팀 300 경진대회 선정되어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네.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저희 교과목 중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기업체 연계 과제를 수행하기도 하고요.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자율 주제를 가지고 혁신 아이템을 개발하기도 하는데요. 지난 학기에는 AI 기반의 화재 감지 시스템인 에브리아이즈라고 하는 아이템이 개발되었습니다. 네. 이 아이템을 좀 소개해드리면요. 지난 6월에 그 이천의 한 물류센터에서 큰 화재가 발생을 해서 많은 손실이 있었는데요. 이 이유는 평소에 오작동이 많이 잦았기 때문에 관계자가 경보를 해제한 이런 것들이 원인이었습니다. 네. 이와 같이 이제 기존 화재경보기 같은 경우에는 오작동이 많이 발생을 했는데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화재감지 기능에 인공지능의 패턴인식 기술을 활용을 해서 그 오작동을 낮춘 그러한 네. 제품입니다. 아, 네. 예, 이 제품도 지난 1학기 학생들이 개발해서 특허 출원은 완료가 됐고요. 네. 저희 이제 강경우 대표처럼 네. 이제 링크 사업단의 지원을 받아서 이제 지금 창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대표님 후배분들이 이제 선배님만큼이나 또 훌륭한 일들을 많이 해내실 것 같은데요. 두 분 앞으로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저는 디자인 팩토리 교육 과정을 통해서 디자인 씽킹의 파워에 대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요. 네. 이런 복잡 다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런 여러 영역의 융합을 통한 문제 해결이 실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를 한번 스스로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우리나라의 녹조 문제 그리고 수질과 환경의 문제를 저희가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 링친 여러분들도 많은 응원과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도 지켜보겠습니다. 예, 먼저 저희는 현재 이제 운영하고 있는 캡스톤 디자인 프로그램을 보다 이제 글로벌화 해나가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프로젝트 팀을 구성을 할 때 그 저희 대학 학생들 뿐만이 아니라 해외 대학 디자인 팩토리 학생들이 함께 참여해서 공동으로 프로젝트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학생들의 글로벌 협업 능력도 향상을 시키고요. 그리고 기업체의 해외 진출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이제 국내 대학과도 협업을 좀 강화하는 노력을 하려고 하는데요. 전공 간의 경계뿐만이 아니라 대학 간의 경계를 넘어서는 그러한 교육 과정으로 저희가 발전시키고자 합니다. 저희 이제 위클링크를 시청하시는 대학 관계자분들께서도 혹시 이제 관심이 있으시면 저희 한남대학교 링크플러스 사업단으로 연락을 해주시면 저희가 함께 운영할 수 있는 교육과정 개발이라든가 이런 노력을 함께 하고 싶습니다. 네.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실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해 주신 대로 전공과 대학, 국경을 넘어서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의 아이디어와 교육이 세상을 바꾸는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쯤에서 약속했던 퀴즈 부탁드릴게요. 예. 공학, 경영, 디자인 계열을 포함하여 다학제 교육 지향, 디자인 띵킹 프로세스 기반으로 산업체와 연계된 캡스톤 디자인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한남대의 교육혁신 플랫폼은 무엇일까요? 객관식인데요. 1번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 2번 한남대 햄토리. 네, 한 보기는 정답이라기엔 굉장히 귀엽죠. 아마 오늘 방송 유심히 보셨다면 쉽게 답을 맞히실 수 있을 텐데요. 힌트 좀 주실 수 있을까요? 이 플랫폼은 핀란드 알토 대학에서 시작된 다학제간 교육을 통한 네. 디자인 네. 교육 혁신 플랫폼이고요. 또 그 디자인 싱킹 네. 교육을 기반으로 산업체가 연계돼서 운영된다는 점
이 특징입니다. 네. 정답이 거의 다 나온 것 같은데요. 이쯤 되면 많은 분들이 정답을 아실 것 같아요. 네, 정답 발표해 주시죠. 정답은 1번 한남대 디자인 팩토리입니다. 네, 그러면 랜덤 추첨해서 호명 부탁드릴게요. 예. 문화상품권을 받으실 분은요. 예. 꾸기꾸기님, 펀팩트플레이님, 링크학과님, 또근이님, 하늘바라기님입니다. 예, 당첨되신 분들 축하드립니다. 네, 지금 닉네임 호명된 링친분들은 하단에 나가는 메일 주소로 휴대폰 번호 보내주시면 저희가 문화상품권을 선물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지역사회를 넘어서 글로벌 산학협력의 허브로 거듭나고 있는 한남대 디자인팩토리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는데요.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